하프 스매싱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자, 지금 하프 스매싱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 하프 스매싱 배운 지 한 열흘 됐나요? 네,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때, 시합할 때 좀 써먹어봤어요? 이제 한두 번 써봤는데, 확실히 스매싱보다 이제 하프 스매싱을 하니까 각이 더 살아가지고 가가지고, 확실히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프 스매싱이 스매싱보다 효과가 더 있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이미 수비 포지션에 잘 들어가 있는데, 그 강 스매싱 때리면, 그다음부터 내가 오히려 다음 동작이 늦어지면은, 오히려 상대한테 말릴 수가 있는데, 네. 빈자리로 그럴 때는 하프 스매싱 가볍게 때리고, 다시 올라오면, 강 스매싱을 때리면은, 훨씬 더 경기를 수월하게 풀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동호인들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보자고요. 네. 자, 풀 스매싱하고 하프 스매싱하고 스윙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눈으로 직접적으로 딱 보이는 건 뭐예요? 가장 큰 게 스윙의 크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풀 스매싱은 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스윙을 하게 되는 거고 하프 스매싱은 바로 끊어주고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프 스매싱은 손목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 하프 스매싱은 우리가 시도하는 목적이 파워보다는 각도를 정확하게 끊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 풀 스매싱은 이제 좀 강한 파워를 만들어내야겠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프 스매싱 할 때 주의할 점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습을 한 게 있는데 네. 이 여기를 놓으면 하프 스매싱이 정확도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죠? 네. 하프 스매싱 할 때도 여기를 잡은 상태 이 세 손가락을 잡고 안정감 있게 유지하고 손목을 통해서 정확하게 각도를 조절해야지 네. 내가 원하는 스트로크로 이 하프 스매싱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내가 밖으로 틀든 아니면 안쪽으로 감든 아니면 정터를 때리든 간에 일단은 내가 코스 공략을 주로 하기 위해서 네. 그립을 아래 손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손목 위주로 이렇게 정확하게 각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순간순간 네. 우리가 스매싱 때릴 때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 강 스매싱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렇지만 하프 스매싱이라는 것은 이런 자세도 예, 가능하게 이렇게 코스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밀렸을 때. 그렇죠. 밀렸을 때 많이 써먹겠지. 네. 특히 서비스 같은 거 받을 때 뒤로 쭉 밀리면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이렇게 서비스 받을 때 뒤로 딱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하프 스매싱으로 때려놓고 다음 기회를 보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프 스매싱이라는 것은 구사할 때 세 손가락을 잡고 그립을 잡아주면 되고 그립은 뭐 예를 들어서 1번 잡건 2번 잡건 3번 잡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타점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껏 발휘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스윙은 어떻게 하느냐? 낮게 잡았을 때 엄지를 살짝 걸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프 스매싱을 때릴 때 때려서 이렇게 누른다기보다는 위에서 이렇게 튕겨 올라온다는 느낌. 팅! 우리가 부위 체킹 많이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번 스윙해볼게 잘 봐봐요. 어때요? V체킹이 위에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네. 다 이런 식으로. 여기 오면 넘기고 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매싱을 해줘야지 좀 더 효과적인 하프 스매싱이 정확하게 구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하프 스매싱 구사할 때 꺾어주고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꺾어주면서 이렇게 내리면은 임팩트가 좀 높지 않고 좀 아래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혹 내가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효율적으로 샤틀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프 스매싱을 구사할 때는 쭉 이렇게 내리면서 내리 구사하지 말고 짧게 짧게 잘라서 이렇게 예, 이렇게 구사하는 방법을 써보는 것이 제일 좋고 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딱 해서 그죠? 이것도 하프 스매싱이에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거고 우리가 하프 스매싱을 구사하는 것은 대부분 앞으로 들어가면서요 뒤로 밀렸을 때
뒤로 밀렸을 때. 그렇죠. 뒤로 밀렸을 때. 그럼 뒤로 밀렸을 때 가급적이면 타점을 최대한 높여 잡고 쳐야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상대 코트를 공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사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정리하면 하프 스매싱은 그립을 아래 세 손가락 위주로 잡고 엄지를 살짝 걸어서 안정감 있게 걸어주고 꽉 잡지 말고 네. 오히려 세 손가락을 잡고 이 앞에 엄지와 검지는 가볍게 걸어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라켓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손목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네. 덜렁덜렁덜렁 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덜렁덜렁 한다고 해서 라켓을 놓고 헐렁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건 헐렁거리는 거. 아. 이건 덜렁거리는 거. 네. 똑같은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라켓이 너무 안정감 없이 이렇게 헐렁거리면 안 되고 안정감이 있지만 손목이 어떻게 돼요?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죠?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켓이 너무 유격이 벌어지면 안 된다. 아니, 안 된다는 거죠. 손 안에서 너무 유격이 벌어지면 네. 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네. 하프 스매싱은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프 스매싱은 네트 넘어갈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네트가 있으면. 네트가 있으면은 한 10cm 위에서 떨어져야 되지 않아요? 네. 지금 한 5cm? 아. 아직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동호인들은 한 20cm 안에는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그죠? 네트에서 네. 20cm 위에서 떠서 넘어가야지. 너무 높이 떠서 이렇게 가버리면 뭐 상대한테 맞드라이브를 당할 확률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드라이브 당하면 높이 치는 하이클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프 스매싱은 예,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잡고 그다음에 엄지 걸어주고, 손목을 꺾어서 빨리 부위 체킹을 빨리. 위에서 빨리 만들 것. 위에서. 네, 위에서 빨리 만들 것. 네. 네, 이것을 길게 내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빨리 만들 것. 위에서 탕.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하프 스매싱을 요령을 익히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합하는 데 응용할 수 있는 타법이 하나 생길 거예요. 네. 더 많이 연습해보고 더 네. 갈고 닦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스매싱만 때리지 말고 이 하프 스매싱을 익히면 경우에 따라서 힘들지 않고도 상대를 흔들 수 있다. 알았죠?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는 홍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